자, 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 마음에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파란색 글씨를 우리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미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부모님과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서로 사랑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짜증내고 욕심 부리며 지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 힘차게 찬양하며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아멘하며 한 주간 지낼 때 말씀을 지키며 살고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예방약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어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안광찬 목사님께서 짱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성탄절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공부 많이 하면서 연구한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한 가지를 오늘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들아 너희는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귀한 친구들이야.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상관없이 너희들은 최고의 친구들이야.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한 거 상관없이 너희들은 멋진 친구들이야.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너희들은 모두 최고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자신이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시무룩하지 마세요.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못되고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슬퍼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조금 못해도 조금 없어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는 짱이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깨를 쫙 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짱이다. 얼굴에는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마음 가지시고 공부를 하던 놀던 토케티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짱처럼 잘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친구야 너는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어깨 펴고 웃으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짱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향해서 너도 짱이야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너도 짱이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들한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떤 어른들은 막 동물 이름 넣어서 막 욕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말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들 욕하면 안 돼요. 너는 짱이야.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또 이쁘게 생겼고 어떤 친구는 조금 안 이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또 몸이 불편하고 어떤 친구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너 나랑 놀기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도 짱이야.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살자. 그래야 돼.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말로 아프게 하고 몸으로 아프게 하는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짱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짱이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 너도 짱이야 그러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잘해주고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너 여자니까 저리 가, 너 남자니까 저리 가,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짱이야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당당하게, 멋지게,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항상 너도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그러면서 잘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앞으로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친구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짱이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항상 가서 너도 짱이야.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교회 오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모든 친구들에게 가서 너도 짱이야 이야기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도와주며 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 우리 년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다.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